ABC7 등에 따르면 1999년 13세 여아가 총에 맞아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지난 22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드디어 어제 뉴욕 경찰 NYPD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실종 직전 피해자 미너리즈 소리아노는 그녀의 학교인 브롱스데일 중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같이 도서관을 가자고 물어본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후 한 시민은 비디오 가게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영화 비디오를 찾고 있었는데 쓰레기 봉투에 담긴 미너리즈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너리즈의 유가족들은 범인을 검거한 것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아직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I like to say to him why he threw in the garbage. He didn't want the garbage. He was a human being. I can't explain because I can say I'm happy because they catch him, but the pain is still here. The pain no go. 뉴욕 경찰은 해당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49세 조셉 마테니즈로 그의 친척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범인을 22년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가 주피터조라는 가명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천문학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